3위는 한국 영화를 꼽아봤는데요. 지금은 탑스타가 됐지만 그때는 신인 배우였어요. 유지태와 김하늘 주연의 2000년도였으니까 벌써 13, 14년이 지난 얘기입니다. 그만큼 배우들도 성장해 나가는데 바로 동감이라는 영화예요. 맞습니다. 저 동감은 우리나라 시간여행 관련 주제 영화 중에서 최고라고 저는 치고 있거든요. 사실 저기 그 유지태도 그렇고 김하늘 또 제가 또 광팬이거든요. 제가 처음 나와서 데뷔할 때부터 좋아했던 배우인데 실제로 이들이 보면 1979년의 여자 그리고 2000년대의 남자가 무선기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의사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슬프게 결국 마지막에 어찌어찌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상당히 훌쩍 나이 든 중년 여성 교수님인가로 나왔던 제가 기억나는데 왜 그렇게 둘이 영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예? 아 근데 이게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나이 차이가 워낙 많고 자기의 생각했던 상상 속의 여성, 상상 속의 남성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았던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슬픈 사랑 여기 사랑 뭐 로맨스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노래도 한창 그때 인기를 끌었죠. 어쩜 우리 그 노래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 오늘 노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노래가 OST로 아주 인기를 끌었던 걸로 생각이 나고요. 세월엔 장사 없다고 첫사랑이 중년이 되어서 만난다라는 그런 스토리로 동감이 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자, 2위는 최근에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극장가에서 볼수 있는 어바웃 타임입니다. 네, 이 어바웃 타임이요. 브리짓 존스의 일기라든가 러브 액츄얼리 이런 걸로 유명한 이 로맨틱 코미디, 줄여서 로코라고 하죠. 로코의 명가 워킹 타이틀의 최근작입니다.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가문의 이제 대대로 이제 가문의 전통인 거예요.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주인공인데요. 이 능력을 통해서 돈이나 명예를 노리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사랑을 찾아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시간 여행을 해서 뭔가 운명을 조금씩 바꿔보자, 좋게 바꿔보자라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게 다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들 소중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입니다. 아까 동감의 OST도 얘기했지만 영화의 스토리도 정말 감동적이고 어바웃 타임의 OST도 꼭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강추를 하네요. 아, 그런데 제가 이 영화 OST는 한번 저희 극장에서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들어야 좀 감동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